x에 대한 1차 부등식, x 절대값이 있고, 아니 가우스 표시가 있네.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. 돼 있죠, 그죠? 자, 이렇게 돼 있고, 복합적이다, 그죠? 절대값도 있고, 가우스도 있고. 일단 양수 ab네. 그럼 a하고 b가 양수가 되면은, 비하고 가우스 B 자체도 양수, 양수, 양수 되죠, 그죠? 양수. 그럼 절대값을 벗기면은 이렇게 되겠네. 마이너스 B 가우스 B보다 크고 X 마이너스 A 가우스 A 자 이렇게 되죠. 그다음 B 가우스 B 이렇게 됩니다. 자, 양변에 A, 가우스 A를 더하게 되면은 A, 가우스 A, 마이너스 B, 가우스 B보다 크고 X가 이리 되고 A, 가우스 A, 플러스 B, 가우스 B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범위 요거 8보다 크고 30보다 작잖아요, 그죠? 그럼 여기가 이것이 뭐 8. 이것이 31이 되겠네. 자, 그러면 그걸 적어 보면은 a 가우스 a 마이너스 b 가우스 b가 8. 그다음에 a 가우스 a 연립하면 되겠죠? 플러스 b 가우스 b는 30. 자, 더하기를 합시다. 더하기를 하면 2 a 가우스 a는 38. A. 가우스 A는 19가 됩니다. 자, 근데 이거 19 이렇게 돼 있는데, 지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. 만약에 A가 4가 되면은, 그죠? 4 곱하기, 가우스 A는 4가 되잖아. 그죠? 이렇게 적어볼까? 이렇게 적으면은, 4 곱하기 4. 자, 이거는, 16 정도 되잖아요, 그죠? 근데 A가 뭐4.2 정도 이렇게 해보자. 그러면은 4.2 곱하기 가우스 4.2는 4.2 곱하기 가우스 4.2 4가 돼서 428, 416, 16.8 뭐 이렇게 접근하잖아요, 그죠? 그럼 이렇게 되고 자, 쭉 하다가 만약 A가 5가 되면은 5 곱하기, 가우스 5는 5가 되고, 25, 이렇게 될 거라. 이 사이에 있는 그 4하고 A가 4가 되면 안 되겠죠, 그죠? 4는 19가 절대로 될수 없으니까. 일단은 뭐, 어쨌든, A하고 가우스 A가 19가 되는데, 요 A의 범위가, 여기서 생각해 볼 때, 4보다는 크고, 그죠? 5보다는 작다는 생각이 들죠, 그죠? 4는 19. 16이고 5는 25니까 그 사이에 이게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이 되잖아요. 됐죠? 이 사이에. 그러면 이 사이에 있다 치면은 가우스 범위 있다 이렇게 치면은 가우스 A는 근데 무조건 4가 되죠. 그죠?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. A 곱하기 가우스 A는 4가 되고 짜리들은 19가 될 거라 이 범위에 있으면은 그럼 여기 A는 4분의 19가 되죠. 됐습니까? 자, 4분의 19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, 4분의 19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대신에, 자, A 대신에, 그러면 4분의 19 곱하기 가우스 A. 4분의 19는 얼마입니까? 4가 되죠. 4. 얼마 얼마니까. 그럼 이거 19 되잖아요.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 A는 4분의 19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됐죠?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식을 이제 이거를 빼봅시다. 빼게 되면은 2, B, 가우스 B는, 마이너스,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? 근데 마이너스는 이제 어차피 옆에 여기도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냥 22 이렇게 적으면 됐죠?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, 여기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플러스 이래도 되죠. 됐죠? 이렇게 그러면 이제 B
하우스 B는 11이 됩니다. 자, B11인데, 자, 요것도, B 같은 경우에는 3. 그러면 3 곱하기 3은 9. 이렇게 되고, B가 4가 되면 어차피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되니까 이 사이에 있다면은 B가, 즉, B가 3보다 크고 4 사이에 있을 거라 예상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렇죠? 이 사이에 있으면은 B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? 3이 되죠. 하우스 B는. 그러므로 3은 확정이니까 이게 B 곱하기 3은 11이 될 거고 B는 3분의 11이 돼. 그렇죠? B가 3분의 11이 되면은 대입을 해봅시다.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3분의 11, 3. 얼마니까 당연히 가우스 3분의 11은 3이 될 거고 이거 11 되죠. 이렇게. 그죠? B가 3분의 11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.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8A. 그럼 A가 4분의 19고 더하기 9 곱하기 B, 9 곱하기 B, 3분의 11이 되죠. 그러면 2, 38 더하기 3은 33 되죠. 71이 됩니다.